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힘이신 하느님께 노래를 불러드려라. 하느님께 환성을 올려라. 풍악을 울려라. 북과 새와 진과 장구를 쳐라. 검은 고 울리며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뜨더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네.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빠빠라빠. 이날은 주님 우리 위해서 마련한 은총의 날이니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주님을 위하여. 아직 안 끝났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북과 새와 진과 장구를 쳐라. 검은 고 울리며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뜨더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네.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빠빠라빠. 이날은 주님 우릴 위해서 마련한 은총의 날이니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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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사랑해요.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 하면 돌아서서 우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자라 자라작작 삐약삐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알렐루야. 털어 다 따라해야지. 아이 재미없네. 아이 우리 어르신들 이거. 자 대지에 목 다 간다. 자 오늘은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유 목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챙기주시가.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는 무언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과 연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뭔가를 두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눈 떠서 인지하면서 원하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속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앙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도 성당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예.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지만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죠. 외견은 속일 수가 있어도, 아닌 척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내면에서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1등, 2등, 3등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1등 누구냐? 아, 나 음악 좋다. 네? 그래요.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따라라라라라라 배낭을 메고 따라라라라라라. 자, 여행을 역시 떠나고 싶은 분이신가 봅니다. 그래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저거 제가 그 한창 뭐야 20대 때 막 그럴 때 신학생 때 노래방 댕기면서 저 노래 억수로 많이 불렀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가장 추구하는 넘버 원 그리고 넘버 투, 넘버 쓰리가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마주했던 건 그 마음의 내면의 갈망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황당하게도 그 열두 사도들 그 가운데 누구도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구냐? 마리아 막달레나가 넘버원이었습니다. 왜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체험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가 닳거나 원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씨, 내 맨날 주일마다 성당 와갖고 이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축복도 안 주고 뭐하는겨? 자, 이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느님께 감사는커녕 나날이 투덜대고 왜 이건 안 해주느냐, 왜 저건 안 들어주느냐, 왜 이런 건 안 채워주느냐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방향을 굉장히 잘못 짚은 거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앞에 이제 엎드려 넙죽넙죽 엎드려서 세상의 복을 얻어내려는 신앙, 그게 기복신앙이죠. 하느님, 내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아 고3인데 제발 서울대 좀 붙여주이소. 이거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남편 지금 아픈데 하느님 내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빨리 나사주소. 근데 자, 만약에 하느님이 그를 치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의 영혼이 빛으로 나오게끔 하느님이 그의 육체를 치셨다면요.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욥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은 악마에게 그를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게 되죠. 하느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이 현세 우리의 이 삶, 뭐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우리 삶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켜보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오늘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저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산, 하늘의 구름, 우주, 달나라, 뭐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 화성에 가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은 온유, 겸손, 인내, 정결, 성화, 믿음, 희망, 사랑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인내는 어떻게 크죠? 인내로운 상황 속에서 인내가 큽니다. 오늘 저 뒤에 이제 다른 나라 분들 오셨는데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한국말 좀 알아듣지요. 이 중에서 인내가 가장 큰 분들은 저는 의심치 않고 저분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방의 영역에 살면 다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겪어야 하는 괴로움과 힘겨움, 우리는 그걸 일상적으로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가슴 조여보고 두근거려 보는 그 속에서 뭐가 자랄까요? 인내가 크는 겁니다. 인내가 엄청 커요. 인내는 인내 그 자체를 선물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인내로운 상황에 살면서 그 인내가 내 안에서 커나가는 거죠. 하느님께 참외를 달라고 하면 하늘에 참외가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씨앗을 주시죠. 그리고 그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죠?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의 가치들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너무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현실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실패를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요. 뭐 때문에 감사하겠어요? 내가 뭐 집에 재산이 많다? 자기에게 재산 많은 사람 치고 자기 노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아 있나? 야, 이거 말에는 얻는다고 고생 시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마련해 놓은 건지.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애시당초 그렇게 일할 정신과 육체적 능력 자체를 주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이라는 땅에 내려놓지 않고 다른 이방의 영역에 놔뒀다면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서 대학 교수하다가도 여기 와서는 노가다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죽음에 처할 수도 있고 구해줄 수도 있던 사실을 모르느냐? 라고 빌라도가 마치 자기가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권력자 맞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네가 그 힘을 받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장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장 서슴없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개의치 않은 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가장 고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제가 세종례할 때 말씀드렸죠. 볼리비아 사람들 발이 어떤가. 제 생각에는 예수님 발이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쪼리 끌고 다니거든. 쪼리, 쓰레빠, 우리 갱상도 말로 딸딸이. 그라이 발에 꼬질꼬질한 거예요. 오만 데 다 돌아다니. 그러니까 손님 방에 들어오면 먼저 발부터 씻겨드리는 겁니다.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걸 자기 가장 귀한 향유로.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와 그래 머리 염색해요. 와, 제일 먼저 치다볼 수 있는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건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그걸 기꺼이 희생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 여인은, 사실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 즉시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의 지위가 이제 으뜸 선교사로 나서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도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이들이구나. 아, 나도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올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내면의 강인함이 생겨나는 거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도구를 단련하고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곧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훗날 하느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막 쓰라고 주는 생명이 아니에요. 삶은 사랑하기 위해서, 삶은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자들 두 무리가, 그러니까 제자들 무리에게 갔죠. 하지만 유별나게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흔히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제.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다 갖다 놓기 위해서 이 장치를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자,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교회의 수익권을 쥐고 있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힘과 교회의 위계제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둘이 달리기를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그린 성화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달려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이죠. 둘이 동시에 함께 달렸는데 사랑하는 그 제자가 먼저 가 닿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교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는 사랑이 목적지에 가 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뒤따라 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사랑이 가 닿는 곳을 찾아내고 그리고 교회를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신부님, 요 우리 동네에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신앙이 생길 사람이 있는데 왜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 한번 안 들러주실랍니까? 하지만 이게 좀처럼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멈춰 있어요. 이 초전 성당은 이 파트가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상의 것만 바라보면 빵 다섯 개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죠. 아이고 신부님, 예, 안 됩니다. 그거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다 해봤던 겁니다. 안 됩니다. 과연 안 될까요? 아니요, 간다. 됩니다. 네. 공동체는 성장하거든요. 여러분의 나이는 고정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이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뱀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전갈에게 물려도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먼저 가닿아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뒤늦게 거기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뒤따라온 베드로에게 순명합니다. 자리를 내어주죠.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서 온갖 난장판을 벌여놓지 않고 교회가 뒤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교회에 순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이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관측은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왜?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의 몫이기 때문이죠. 들어가서 식별하고 분별하고 그래 맞다 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베드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다 해버립니다. 가서 될지 안 될지까지 다 끝내고, 아이고 마 신부님 마 귀찮으신데 마 한다고 하겠노 하고는 모두 쫑을 내버리는 거죠. 자리를 내어드리지도 순명할 자세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애시당초 먼저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다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서 그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에게 시노드를 하자고,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개방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냥 초전성당이 아니라, 우리 그냥 대구 대교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톨릭 교회가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를 나눠봅시다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시야가 너무 편협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까? 미사 빠졌다. 엄마야, 내 이거 어깃다. 이거 빨리 똑바로 해놔야지. 인자 안심이다. 아유, 성사 봤다. 또 미사 빠졌다.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아이고, 이거 빨리 똑바로 해가지고. 인자 다시 똑바로 살겠네. 아유, 다행이다. 이래갖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깨어있고 열려있고 정말 목마른 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다 관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 신앙인은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우리는 지금 죽은 제사를 반복해드리고 있는 신앙인은 그 증거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죠. 내 자식들 의해될까 겁나고, 내 나중에 노후가 의해될까 겁나고, 심지어는 사제들도 때로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여러분, 신부 굶어 죽었다는 얘기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 이야기 알아요? 아우슈비츠 들어갔고 아사가목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독극물로 죽으셨어요. 하도 안 죽으니까. 신부는 밥 굶는 일이 없습니다. 사제가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때 오히려 사랑받지 굶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예. 일주일에 세 번 우리 식간자매는 오셔서 밥해 주시고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잘 먹고 댕깁니다. 예? 요 앞에 영천식당 가면 밥 그냥 줘. 어? 저 초전 대박 김밥집 가면 막 돈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돈 주고 와. 어? 내 여 뭐야 저 복지 행정센터 옆에 있는 어? 중국집은 내 단골집이고. 맛있어요. 갈 때만 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를 준비를 갖춰 나간다면 여러분 입에 풀칠한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이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위로부터 오는 가르침에 마음을 열 것인가, 거기에 깨어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진정 영혼으로 들어와서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고 있는가. 오늘 집에 한번 돌아가셔서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독서를 잘 읽어보면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백이안 요아킴 형제님 가정이
성서 성당에서 월항수죽길 2구역으로 오셨으니까 혹시나 2구역장님은 그분을 조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시간이 이제부터 변경이 됩니다. 매 토요 저녁 미사와 평일 미사의 저녁 미사 시간이 전에는 7시 반이었는데 이제는 8시로 바뀌니까요.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단 다음 다가오는 주, 그 다음 주는 제가 이 교복의 휴가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평일미사가 없고 그 다음부터 평일미사를 시작할 때 8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하고 주일미사는 제가 다른 시부님들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아마 다음 주는 박재철 안토니오 신부님, 지금 저를 사회복지 일하는데 고령의 성요새 무슨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거의 반장 신부님으로 일하는 제 동기 신부님 오십니다. 그 신부님 목소리 좋으신데 목소리가 짱이라 짱. 예, 저는 막 까락까락 하잖아요. 그 신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안강 성당에 주님 신부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항상 신자분들하고 이제 미사 강론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그럼 신자부터 따라해야 돼. 사랑합니다. 나는 그 멋져 뭐하겠다. 그래서 제가 휴가 2주 동안이니까요.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 4월 29일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일에서 없습니다. 전례봉사자, 복서하실 분, 해설자 하실 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례위원장님 준비하자 계시니까 전례위원장님이나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있습니다. 이 사무실 근무 시간표를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본당 전화를 제 개인 휴대폰으로 항상 사무장 퇴근할 때마다 돌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어. 어떤 분들이 무슨 무엇 때문에 연락을 오시나. 근데 뭐 크게 중요한 일은 없고 저녁 미사 시간이 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오시는 시간대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당의 사무실이 언제 일하는지 정도는 알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요.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 토요일은 1시간 더 당겨서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오전 9시에서 교주기사 마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이니까 그 시간 안에 혹시나 연락하실 게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사무실에서 바로 받을 거고 이제부터는 본당 전화를 저희 전화로 돌려놓지 않겠습니다. 뭐 당황스러운 일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1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것도 모르셨죠? 전화해보면 왜 본당 전화했는데 왜 남자 목소리가 들리나? 그게 제 목소리라 몰랐지요? 인자나 그래 안할 테니까 요 근무 시간표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자,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자애로 교회를 인자로이 보호하시어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34번입니다.